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AI넷이라는 신문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번 소개를 했는데요. AI, 인공지능에 관한 여러 전 세계의 소식들을 주로 미래 학자들이 자기들의 웹사이트에 올리거나 아니면은 이메일로 주거나 우리가 모여가지고 큰 자료 공유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서 가지고 오는데 하루에 수천 개를 제가 읽어봅니다. 그래서 수천 개 중에서 20개 정도를 하루에 번역을 해서 AI넷에 올립니다. 그래서 AI넷에는 하루에 신제품, 신기술, 신산업, 신솔루션 이런 것들이 지금 바쁠 때는 제가 10개 정도 올리지만 이 20개 올려서 그것이 저희가 텔레그램 신문이라 그래서 텔레그램도 가고 페이스북에도 날라가고 트위터에도 저희가 보내고 등등 해서 다양한 곳으로 AI넷 신문에 뉴스를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AI넷 뉴스에 지금 저희가 4월 10일 투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투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투표의 미래, SIV라는 회사가 있어요. SIV라는 회사는 지금 AI 인터넷 투표를 하는 회사입니다. AI 인터넷 투표. 2030년이 되면, 지금부터 한 5, 6년 후가 되면 100% 모든 나라가 전부 AI 인터넷 투표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8개국에서 하고 있고요. 가장 먼저 하게 된 나라는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는 2005년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딱 20년 된 거죠. 2005년부터 인터넷 투표를 할 때에는 전부 반대했습니다. 사람은 변화에 저항한다. 인간은 변화에 저항한다.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마차를 타다가 자동차로 바뀌었어요. 그때 자동차를 반대하는 기존의 세력, 기존의 기술로 돈을 벌어먹던 마차협회, 마차제조협회, 마부협회, 말똥수거협회, 죽은말수거협회가 6년 동안 자동차 공장을 가서 두드려 부쉈어요. 그 다음에, 그죠? 부채 공장 아저씨들이 선풍기 공장 가서 1년을 두드려 부쉈어요. 그게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새로운 기술이 나온 사람들이 반대해요. 그래서 SIV, AI 인터넷 투표도 지금 현재 투표를 해서 한국에서 연간 2조 원에서 4조 원이 투표하는데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대통령 선거는 한 2조 정도 든다 그러고 총선은 한 4조가 든다 그래요. 그놈의 4조를 인터넷 투표를 하게 되면 인터넷 투표는 무료입니다. 한 번만 쓰다 하면 얼마든지 하루에도 서너 번 투표를 할수 있고요. 그래서 4조를 우리가 절약을 해서 그 4조를 가지고 대학생,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교 가고 싶은 아이들에게 전부 무료로 공부시키고 아니면은 신혼부부들에게 전부 그죠. 출산할 때 1억씩 다줄수 있고요. 아니면, 청년들에게 창업하면은 전부 1억씩 줍니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돈 가지고 남습니다. 왜 우리가 4조 원씩 들여가지고 투표장에 가야 되죠. 그죠? 우선 차 타고 택시 타고 투표장에 가야 되고 거기에 사람들을 막 서가지고 또 투표하고 투표 용지 프린트하고 온갖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는 이런 투표를 AI 인터넷 투표로 합니다. 이제 AI가 들어가서 이 처음에 얼굴을 인식을 하거든요. 처음에 얼굴 인식할 때 수정체를 보고 인식할 수도 있고 나의 지문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나의 목소리 가지고 아니면 나의 얼굴 전체를 가지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화면에 내 얼굴만 딱 갖다 대면은 이 사람이 박영숙이구나 하고 두번 투표 못하게 다다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AI가 이 통계를 자주 내기 때문에 뭐 12시에 그죠 중간 발표도 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뭐 나라에 따라 국가에 따라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할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투표가 끝나자마자 요이 땅 하면서 곧장 투표가 개표가 돼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리고 멀리 그죠 앞으로는 고령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노인이라 투표장에 못 나가요 어차피. 이 SIV라는 회사는 한국에 지사를 찾고 있고요. 이 SIV라는 회사는 한국에서
만약에 뭐이 단체가 투표를 한번 해보겠다 하면은 저희한테 연락하세요. 더 투표 시스템을 만들어 줄 거예요. 무료로 만들어 줍니다. 가령 그죠? 뭐 환경연합 그다음에 무슨 뭐 주부 생활 주부 대표 아무튼 누구든지 그죠? 단체가 투표를 하려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서 인터넷 투표 시스템으로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지금 4, 5년 후에는 대부분의 나라가 인터넷 투표를 하고 지금은 8개 국가가 인터넷 투표를 하고 있고요. 미국도 하고 있고요. 뉴욕도 하고 있고요. 독일도 하고 있고 캐나다도 하고 있고요. 큰 나라에서 많이 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그 나라에도 다 거부를 했어요. 5년, 10년 거부를 하다가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투표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미 너무 우리가 모바일로 투표를 하니까 그죠? 핸드폰으로 투표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거부가 줄어듭니다. 자, 오늘은 AINET이라는 신문을 소개했고요. 여러분들은 AINET에 들어와서 하루에 20개의 새로운 뉴스를 볼수 있다. 그 AINET 뉴스 중에서 투표의 미래에 해서 인터넷 투표가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다. 2030년이 되면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인터넷 투표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핸드폰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핸드폰 투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조 원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AI넷을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